텃밭 이렇게 돌고 나니까 한가득이네요, 진짜. 예. 예, 전부 건강식입니다. 예, 내가 만든 채소. 수준급 칼질 실력 자랑하는 자연인. 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을 무심히 뚝뚝 썰어내면 재료 준비 끝. 이제 뜨겁게 몸 달아오른 솥뚜껑 위에 살포시 기름을 두르고 한데 어우러져 달달 씻고 볶을 일만 남았는데요. 별다른 양념 필요 없이 조선간장만 넣어주면 끝. 아니 근데 분명 볶음밥이라고 하지 않았슈? 아니 밥은 어디로 갔대요?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감자요, 감자. 아니 밥 대신 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감자 먹어보면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나중에. 아니 그럼 이게 볶음밥? 아니 이제 볶음 감자? 그래 이름이 뭐 중요하겠어. 맛만 있으면 되지. 마무리로 사랑과 정열을 담아 하트 모양으로 뽕뜨림 주면 완성. 하트 모양이네요. 그럼요. 재밌게 또 이렇게 해야 맛이 있잖아요. 와, 네, 맛있게 보이죠. 네. 모양 중요하죠. 우리 자연 PD 또 먹는다. 하여튼 먹는 건 무지장 밝혀요. 어때요? 맛이 진짜 포테이토 피자 맛나요.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먹네요. 내가 해도 정말 맛있어요. 산새들도 모두 잠든 산골의 밤. 사람은 사실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보는 데는 조금 외로움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을 키우는 거예요.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동물들을 보는 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죠. 해먹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는 자연인. 이런 소소한 행복들로 불쑥 드는 외로움마저 잊게 해주는 자연이 다시금 고마워지는 순간입니다. 선생님한테 사이즈가 딱 맞는데요? 아, 그 내가 직접 맞는 거라서 내한테 딱 키에 맞춰서 맞는 거예요, 내가 직접. 아, 그래요? 예, 네, 한번 누워보세요, 여기. 이게 많이 다 맛있어요. 한번 더 편안하게 느낌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렇지. 멋있죠? 예, 시원하죠? 예, 네.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유쾌한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고즈넉한 산골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수도 하기 전 자연인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어,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네?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화장실. 아, 화장실이에요? 뒷간 지켜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하루를 상쾌하고 가볍게 시작하는 자연인. 가벼워진 몸으로 식구들의 아침 식사부터 챙기는데요. 와, 밥이다. 오늘 메뉴 뭐예요? 치킨이에요, 치킨? 대식부를 거느리다 보니 밥 한 번 주는 것도 여러 번 손이 가야 하는데요. 그래도 녀석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만 봐도 그저 흐뭇하기만 합니다. 아, 귀여운 것들 많이 먹어라. 자,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아저씨, 아이고, 풀만 먹으니까 앞니빨만 나와가지고 고기 좀 줘요. 산이 곧 놀이터고 인생의 전부라 말하는 자연인. 오늘도 소풍 가듯 산을 오르는데요. 하루 동안 내하고 같이 있어보니까 어때요? 아, 좋은데요? 좋아요? 네. 그럼 산속에 같이 살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앞으로는 여기 산속에서 예,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죠. 건강 챙기면서. 예. 무심한 자연이 묻혀 자신만의 낙원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는 자연인.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삶이 있어 그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저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죽음의 위기를 헤쳐나온 사람들. 그들에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아름다운 희망을 피워낸 생명의 기적. 생명기회 941생 폐암 말기를 이겨낸 기적의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941생의 주인공을 찾아 어느새 깊은 산골짜기까지 도착했는데 나무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그림자? 아이,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예.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맨발로 산행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